아니 렉이 걸리잖아. 어째서? 제가 렉이 걸리는 바람에 어제 컴퓨터를 샅샅이 뒤져서 그 원인을 제거했다고 생각했으나 아직 큰 차이가 없네요. 어 뭐야 너 왜 똑같은 곳에 나오냐? 뭔가 다른 게 켜져 있나? 아닌데 건전밖에 안 켜져 있는데 어째서 렉이 걸리는 것이지? 스팀 런처를 끄면 좀 나을까요? 아! 본방이다. 기가바 2222님 어서오세요. 본방 시작했습니다. 아유 근데 지금 원인 모를 렉 때문에 진행이 되게 힘드네요. 어제 렉을 없앤다고 없애봤는데 어제는 또 괜찮았는데 오늘 또 켜니까 또 이러네요. 구독하니까 알람 와서 편하네요. 그렇죠. 구독이 편하죠. 혹시 다른 분들도 보고 계시다면은 그 정말 편한 구독 기능 한번 써보시라고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네요. 다른 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11월 1일이 돼서 11월을 여는 첫 방송이네요. 제가 거의 10월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두 달 뒤에 2018년이 벌써 2017년이 다 지나가네요. 돌이켜보면은 저도 17년도에는 놀기만 한 것 같은데 아무쪼록 18년도에는 하는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별거 아닌 소식이지만 제 유튜브도 드디어 수입이 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와 1,000원 벌었어요. 1,000원 되게 신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자랑할 만한 것 같아요. 여기서 상자를 하나 더 열고 보스방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이제 건전도 꽤 오래 했는데 아직도 1층에서 2대씩 맞고 그러네요. 오 엄마야. 어우. 가서 열쇠를 사고. 어 곤드로메다 질병. 너무 어려운 것 같음. 게임이 살짝 어렵죠. 곤드로메다 질병이 되게 좋은 아이템인데 돈이 없어서 못 사네요. 게임에서도 돈이 없다니. 어떻게 좀 게임에서만큼은 돈이 많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쉽네요. 실제로도 돈이 없는데. 좀 이 더 머니? 쇼미더머니. 치트키가 필요합니다.
아주 간절히 필요해요. 건전을 한 시간 정도 플레이하려고 했었는데 렉이 이 원인 모를 렉이 왜 걸리는지. 지금 이 캐릭터로도 엔딩을 봐야 하는데 캐릭터 자체도 어려운데 이렇게 렉까지 걸리니까 되게 힘드네요. 으아, 원래 이렇게 렉이 걸리질 않았는데. 그래픽카드 업데이트 때문인가?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업데이트하고 나서 렉이 걸리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 근데 제가 어제 한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어서 갑자기 또 그게 의심이 가네요. 아유, 아유, 1원, 1원이 없네. 앉아. 아, 일단 로봇은 이거 먹어도 피 안 차지 않나. 건드롬에다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못 산다는 게 되게 아쉽네요. 아, 건드롬에다 갖고 싶어. 공포탄 쓰시고. 빨리 벌어요. 화석총. 저도 돈을 벌고 싶은데 2층에서는 다 벌었어요. 이제 다음 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죠. 다음 층에 또 상점에 좋은 물건이 나오기를 기대할게요. 좋은 물건이 나와야 될 텐데. 자, 안드로메다는 안드로메다로. 건드로메다는 안드로메다로 떠나버렸죠. 야, 이리와. 저게 모든 적들의 체력을 감소시키는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 좋은 만큼 비싸네요. 아, 예, 아, 이걸 왜 맞아. 피색 한 밖에 안 남았죠. 이번에도 긁는 것 같습니다. 집중. 집중. 으아. 저 귀여운 작은 애한테 한 대 맞았죠. 망한 것 같은데. 풀 너무 어렵다.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거울이네. 거울방은 거울을 잘 보시면은 저기 상자가 있죠.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상자를 열고 저수를 봤는데 해봅시다. 뭐 저주 받았죠. 저주는 각종 안 좋은 효과가 있어요. 이제 이 게임이 나름 어려운데 그래도 난이도가 모자라신 분들은 저렇게 저주를 마음대로 쌓아서 플레이 하시기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랬다가는 죽기 때문에 저주는 웬만하면 안 쌓고 싶네요. 방금 쌓았지만.
마니악한 사람들인. 그죠. 사실 이 게임 장르도 조금 마니악해서 마니악하신 분들이 많이 플레이를 하시죠. 여기 왜 상자 표시가 나와? 아, 저기 비밀방에 비밀방에 있는 상자가 여기 맵에 표시가 돼서 이 맵에 상자 있는 줄 알았네요. 자, 이 상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 상자에서는 S급 아이템만 나오는 굉장히 희귀한 상자. 제가 운이 좋았죠. 우와. 컴포지트 건. 좋은 거 나와라. 처음 써보네요. 처음 쓰는 총이라서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이 게임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플레이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12개 나팔총. 그러면 얼마나 좋은 총인지 한번 써봅시다. 차지가 가능하고 그냥 쏴도 데미지가 상당히 세네요. 보통 이렇게 센 총들은 밸런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탄이 굉장히 적어요. 지금도 이 총이 50발밖에 없는데 50발밖에 없는 만큼 데미지는 확실히 좀 세네요. 근데 이제 총알 아까우니까 이거는 보스 가서 씁시다. 저 총은 보스에서 쓰고 이제 값싼 나팔총이나 뭐 이상한 것들 쓰도록 합시다. 병사용 표준 블레이저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어. 다다다다다다. 어, 마야. 렉 걸리는 원인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렉이 자꾸 걸려대서. 어딨지? 여깄다. 죽어. 오케이. 이제 저 파란 상자를 열러 갑시다. 아까 S상자에서 패시브가 나왔으니까 저거는 총 나오는 상자겠죠? 지도로 지금 보스가 어디 있는지 밝혀졌기 때문에 바로 보스를 가도 되긴 되는데 일단 돈을 좀 모아서 어떻게 다음 층에 갑옷을 사는 게 제 자그마한 목표라서. 병이네. 필요 없어요. 필요한가? 아니 필요 없어요. 남은 방도 돌면서 금전을 갈취하도록 할게요. 열쇠 많으니까 상자도 열고. 멤브레인인가? 멤브레인 괜찮죠? 되게 필드전에서 나름 쓸모있는 무기인 것 같아요. 자, 보스는 기다려왔던 컴포지트 건으로 잡아봅시다. 체력은 3칸이고 주시총. 높이격 노려볼만 하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깔고 빗나가네. 오케이. 높이 격에 성공했죠. 테이블 기술. 안녕하세요. 공포타. 학원 갔다 왔습니다. 아이고 엘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전을 하고 나서 다른 게임을 조금 준비해봤어요. 맨날 할 게임 없다고 하다가 오늘은 두 개 정도 게임을 준비해봤어요. 물론 재미있을지 재미없을지는 직접 해봐야 알겠지만은 뭐 그래도 할 거 없다고 징징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로봇이군. 그 어려운 로봇. 로봇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유 피하고. 근데 이게 캐릭터마다 각자 엔딩이 있거든요. 각자 엔딩이 있는데 이제 로봇으로는 제가 아직 엔딩을 못 봤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로봇으로 플레이하면서 이제 로봇 엔딩을 볼 것 같아요. 아이고야. 방금 그 돌멩이가 3층에서 되게 힘드네죠. 죽어라. 엄마야. 아! 괜히 카트 타다가. 안 맞어. 조준 실력이 형편없군. 열쇠가 다섯 개나 있는데 열쇠는 많은데 상자가 없네요. 쏘지 마세요. 살려줘. 아! 여긴 몇 층까지 가야 하나요? 5층이요. 원래 이제 5층을 다 깨고 나면 6층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5층까지만 가면은 엔딩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3층이죠. 도망간다. 어허. 아, 무서워라. 대박 무서워. 갑자기 날라올 줄 몰랐네요. 생긴 것도. 이 게임이 참 1층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나중에 층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애들이 조금씩 무섭게 바뀌어요. 근데 애들 음성도 되게 귀여우며. 그죠. 로봇도 아니 와중에 로봇 얼굴은 시선 강탈이다. 그흠 귀여워. 로봇도 웃고 있어요. 통신 개조 산탄총. 개 한 마리 사갈게요. 개도 귀엽죠. 개가 뭐 그렇게 좋은 아이템은 아닌데 귀여워서 개가 뜨면은 삽니다. 개기야. 댕댕이. 멍멍이. 시바인가? 다리도 짤막하고 시바게 귀엽습니다. 아니 시바
걔는 이제 방을 클리어했을 때 5% 확률로 뭔가 바닥에서 파네요. 어이구야. 능력있게. 아주 능력이 뛰어난. 5%라서 뭔가 기대할 만한 능력은 아닌데 까먹고 있으면 어느샌가 한 번씩 파주죠. 그리고 무엇보다 귀엽기 때문에. 개각이 같게. 개 같은 개. 아 무서워. 외롭지 않게. 외롭지 않게. 함께하게. 어느새 체력이 두 칸밖에 안 남았네요. 재밌게. 재밌게. 빵야. 지금처럼 개가 가끔씩 아이템을 파네요. 근데 체력이라서 저한테는 필요 없네요. 아이 멍멍아, 난 로봇이야. 난 체력이 필요 없다고. 땅 파는 강아지. 땅 강아지. 쓸모 없게. 쓸모 없게. 느낌표 물음표. 난 체력을 못 먹어. 강아지야. 놀래라. 스크램블러. 굉장히 좋은 무기죠. 멍멍이는 쓸데없지 않게. 귀엽기 때문에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이제 체력 말고 좀 다른 거를 가져오시면 좋겠는데. 뭐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죠. 열쇠! 잘했어. 역시 우리 멍멍이. 멍멍이 이름 붙여줄까요? 이름 뭘로 하지? 잘했게. 역시 멍멍이는 귀엽게. 치바게. 소가로. 소가로 괜찮은데요? 소가로. 오케이. 가자, 소가로. 이번 개 이름은 소가로로. 오, 구운석. 소개. 소개로. 맞을 뻔했네. 잘 보시면은 이 트랩에도 멍멍이가 맞아요. 뭐 맞는다고 죽진 않지만 되게 불쌍해 보이죠. 활짝 됐게. 아이 멍멍아. 요거는 A급 아이템이 나오는 상자죠. 주인 구해달라게. 뭐 죽지도 않는데 그냥 맞으라고 해요. 자, A급 상자. 이거는 발키리 용액. 뭐지? 불사계. 적의 발사체 속도를 늦춰줍니다. 뭐 나름 괜찮겠네요. 자, 비탄의 상자. 투표용지를 사도록 할게요. 여긴 돈 대신 열쇠로 아이템을 사는 상점이죠. 투표를 하면은 이 게임에 숨겨진 요소인 아이템들 되게 많다. 왜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것만 보면 아이작이 생각나는 거지. 아이작이랑 그래픽도 되게 이쁘고
그 뭐시냐? 게임 장르가 비슷하죠. 보통 로그라이크라고 불러요, 장르. 이런 장르를 이제 게임 할 때마다 새로 시작하고 랜덤한 아이템 먹어가면서 랜덤한 던전을 돌면서 마지막 층까지 가는 로그라이크. 로그라이크. 아, 이 작도 건전도 크게 로그라이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인디 게임인가요? 어떤 게임이 인디 게임이다라고 딱 정확하게 칭하기는 힘들지만은 이것도 인디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딱 어느 게임이 인디 게임이다라는 정확한 그런 건 없지만 건전도 인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잘 만들었다. 네, 되게 잘 만들었죠. 가격도 이게 16,000원이었나? 18,000원이었나? 가격도 괜찮습니다. 아유, 아유, 맞을 뻔했네. 아, 근데 조금 어려워요. 제가 플레이하는 영상을 봐도 살짝 감이 오시겠지만 어렵다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죠. 게임이 난이도가 있어서 이제 계속 몇 시간이고 플레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임이 안 익숙하신 분들이라면은 플레이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안 맞고 잡았어요. 대박. 레이저 라이플. 뭐 그냥 그런 무기인데. 자, 이렇게 3층도 무사히 클리어했어요. 4층으로 갑시다. 로봇이 레이저 쏘니까 엄청 귀여워. 레이저도 귀여운가요? 그 혹시 선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거였어. 엘리베이터도 되게 잘생겼죠. 그냥 이 게임은 귀여워. 아, 난이도도 조금만 귀엽으면 좋았을 텐데. 아우, 안 맞아도 되는 거를 맞아 그러네. 혹시 방송 보시다가 계속 끊기거나 그러면은 말씀해주세요. 요즘에 그것 때문에 아유 되게 마음고생이 방송이 끊긴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화질을 조금 낮췄어요. 이제 전에 보실 때보다 화질이 조금 떨어질 텐데, 이게 화질을 너무 높여버리면은 끊기는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질을 많이 낮췄습니다. 이 화질도 괜찮아요. 아마 이게 그 뭐라 해야 되지?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확실히 버퍼링은 안 걸리네요. 버퍼링 안 걸린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 화면이 막 불타거나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거나 이러면은 이제 화질이 전에 방송하던 때보다는 떨어질 거예요. 이제 평상시에는 나름 볼만할 거예요. 그렇게 예전이랑 큰 차이 안 보일 거고 이제 막 반짝반짝거리거나 불타거나 이럴 때만 아마 조금 화질이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도 버퍼링이 심하다는 분이 많으셔서 제가 이거를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무기는 나름 괜찮게 나왔는데. 괜찮아요. 큰 차이 안 느껴져요. 다행이에요.
아 요즘에 요거 때문에 되도 않는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아예 컴퓨터를 새로 사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자 이제 4층이고 체력은 2칸. 어어어어 가까이 오지마 살려줘. 오 쟤들 되게 셋이 친하게 다닌다. 예수님 학원 다니심 네네 그죠 학원 컴포지트 건을 채워주고 화석총을 쏴야 되나? 나팔총 글쎄요 비비인가요? 아, 체력 2칸밖에 없어서 너무 힘드네. 아유, 체력이 없네. 네 끝났죠. 11살 21살 저희 방에 한 살인 분들이 많으시네요. 한 살 한 살이 보기 좋은 방송 중괄호 튜브 전에도 한 살인 분이 오셨던 것 같은데 노저랑 동갑내기가 있군요. RPG 받아라. 요즘 한 살들은 참 빠르네요. 그러게요. 한창 돌잔치하고 있을 나이 아닌가요? 어휴. 전 작년에 한 살이었는데. 아 이제 두 살이신가요? 아예 나이가 두 배나 많으시네. 그래서 어제 케이크 냠냠했어요. 맛있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두 배나 나실 줄이야.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중괄호 튜브. 생일이셨나봐요. 사격기입니다. 축하해요. 헤헤. 자, 마지막 하나. 는 우리 엄마가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아직 생일 멀었어요. 케이크 맛있죠. 지금! 아, 안 돼! 놓쳐버렸네. 그래도 3개만 맞춰도 A급은 줘요. 유니콘 뿔 되게 아동용 애니메이션 같은 무기죠. 이 총을 쏘면은 멜로디가 나옵니다. 요렇게
뭐 나름 그렇게 안 좋은 충은 아니지만. 어우야, 어우야. 어우, 갑옷 두 개밖에 없는데 갑옷이나 좀 나오지. 총탄. 어우야. 무지개비. 무지개비. 발자. 우정의 힘으로. 총굴 우상, 총탄 우상. 무슨 아이템이지? 장착자가 상처를 입으면 적에게 데미지를 입힙니다. 별로네요. 이렇게 맞았을 때 데미지 주는 아이템은 대부분 별로죠. 자, 드디어 4층 보스방. 과연 4층 보스를 깰 수 있을 것인가? 개봉각도. 불기둥. 엄마야. 죽어. 어우. 오케이. 높이격으로 4층까지 클리어. 스나이퍼 라이플 나왔고요. 안 쓰는 총은 팔아 버립시다. 나팔총, 멤브레인, 나팔총 팔고. 멤브레인은 들고 있고 스크램블러랑 유니콘의 뿔도 다 썼으면 팔아 버렸을 텐데.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니콘의 뿔도 팔도록 할게요. 저 어차피 갖고 있으면 저주 늘어가지고. 자, 대망의 5층. 아유. 잠시만요. 지금 채팅이 검열당했는데 검열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우리 위 친구 유니콘을 팔다니. 우리 친구 유니콘은 다른 누군가가 주워서 쓸 거예요. 저랑은 작별했지만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것입니다. 함께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함께. 으아, 이거 피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아유, 여기서 진짜 살면서 엄청나게 맞았는데. 음? 누군가 소환을 하고 있다. 누구냐? 너냐? 네가 소환했냐? 아유, 스나이퍼 라이플은 되게 강해 보이는 무기지만 사실 약해요. 별로 강한 무기는 아닙니다. 근데 왜 쓰냐고 물어보시면은 그냥 사거리가 길어서. 멀리서 때릴 때 좋아요. 죽어. 야, 또 소원하냐? 야, 일로 와. 야, 야야. 야, 어디 가? 저 못 되는 것. 이게 멀리서 쏘는 게 되게 안전해가지고 데미지는 약하더라도 스나이퍼 라이플을 계속 쓰게 되네요. 죽으면 세고 약하고가 무슨 소용이야. 살아있어야지. 여기는 숨어있을 곳이 없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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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제발. 아. 약하더라도 우리 친구 멍멍이가 남아 있어. 힘을 합치자고. 멍멍이는 언제나 함께 할 겁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요. 우리 친구 멍멍이. 어, 빠졌어. 하지만 다시 올라오죠. 정말 대단한 친구야. 용암에 빠져도 다시 올라오는 멍멍이. 죽어. 아, 무서워. 어휴, 살았다. 오우야, 오우야. 컴포지트 건을 세워줄게요. 보스에서 컴포지트 건을 많이 쓸 것 같으니까. 오우야,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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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안 죽고 깰 수 있게 노력을 할게요. 기껏 5층까지 올라왔는데 죽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그러면 너무 슬프겠죠. 어, 심판. 심판은 마지막 공격에 뭔가 다른 공격이 나가는데. 아우, 집에 목이 있다.
모기 싫어. 상자 집착증 반지, 상자 우정 반지. 상자 우정 반지가 상자가 더 나오는 반지인데 지금 5층이라서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필요가 없는데 왜 샀느냐 하면은 할 말이 없네요. 내가 저 왜 샀지? 왜 샀지? 이게 바로 충동 구매인가? 중가로님은 인기가 역시 많군요. 상자랑 친구 도행. 상자랑도 친구하고 이제 나뭇가지랑 나뭇가지한테 고백도 받고 뭔가 생물 이외의 것한테는 인기가 많네요. 이제 생물한테도 조금 인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빨리 보스방을 찾는 게 좋아 보이네요. 어차피 총은 먹을 만큼 다 먹었고 물론 여기서 상자를 하나 더 까야 되긴 한데 글쎄요 괜히 돌아다니다가 한 대 더 맞는 것보다는 바로 보스를 깨는 게 더 이득이겠죠. 저 친구는 이제 모든 맵을 다 밝히면 아이템을 주는 NPC인데 글쎄요 모든 맵을 굳이 다 안 밝히고 보스가 나오면은 바로 보스방으로 이동할게요. 괜히 돌아다니다가 한 대 더 맞으면 슬프기 때문에 죽어. 계란이다. 계란 받아라. 계란 먹어. 계란 완전 식품. 계란 지뢰. 어 보스다. 바로 보스방을 진행을 할게요. 이제 컴포지트 건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컴포지트 건으로. 자 컴포지트 건이랑 멤브레인 계란 RPG. 계란 RPG를 한 발씩 쏘고 컴포지트 건을 쏘고 하는 식으로 총을 돌려가면서 쓰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마 화질이 좀 안 좋아질지도 몰라요. 전에 여기 왔을 때 여기서 화질이 되게 안 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유 저걸 맞네. 활총알로 만들어진 드래곤. 제도 이름이 드래건이에요. 이 게임이 게임 이름부터 엔터 더 던전이 아니고 건전인 것처럼 게임 내에서 이제 이름 가지고 장난을 되게 많이 칩니다. 드래건. 아우 안돼 그만 맞아. 그래도 깰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패턴입니다. 아마 여기서 좀 화질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으악 내 눈 으악 제 PC도 렉이 걸리는 것 같아요. 죽어! 대망의 하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와, 신난다. 말은 이렇게 해도 처음으로 성공했어요. 와우네. 와. 그리고 이제 과거를 지우는 총탄을 사러 가야 돼요. 쟤보다 더한 보스도 있나요? 예. 쟤보다 더 센 애는 6승에 나오는데 뭐야 6승에 나오는데 저는 이번 게임에서는 6승을 안 갈 거고요. 이제 6층을 가거나 아니면은 엔딩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아직 이 캐릭터 엔딩을 안 봤기 때문에 6층을 안 가고 엔딩 보러 바로 갈 거예요. 평소에도 건전을 자주 하기 때문에 파란 머리 못 맞으심슨 닮은 맞으심슨 되게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죠. 보니까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 상자다. 기절 공포탄. 여기 상자는 있는데 열쇠가 없네요. 아까 상자 우정의 반지 사는 바람에 오야 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 아오 사이스 아이엔 사신 됐다 왔다 여기서 이제 과거를 지울 수 있는 총탄을 줍니다. 요걸 들고 해머 던전이글 톰슨 서브머신건 다 필요 없는데 네, 다 필요 없어요. 됐고, 이제 NPC한테 말 걸고 기름칠한 실린더 재장전 속도 향상 되게 빨라진다. 이제 위로 가서 로봇의 과거를 보고 지우도록 합시다. 이 게임 스토리가 과거 지우려고 총굴에 들어온 거라서 해당 캐릭터의 과거를 지우게 되면 엔딩을 맞이하게 되는 게임이죠. 이제 저기로 들어가면 6층이고 저는 6층 갈 게 아니라 엔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과거 안 좋은 일 있었나? 그죠? 과거를 바꾸고 싶어서 왔으니까 아마 안 좋은 일이 있었겠죠? 그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공개가 됩니다. 자! 과거를 지우는 총탄을 에로코롬 발사해주면 딱! 과거로 날아갑니다. 안 좋은 일 치곤 표정이 너무 귀여운데. 그러게요. 뭐지? 그대를 환영한다. 그러면 시작할까?
엠페러께서 의식을 시작하길 고대하신다. 엠페러. 지금 무슨 총을 들고 있는 거지? 로봇의 왼손. 아, 오른손은 되게 얄팍한데 왼손이 아주 거대하네요. 자, 엠페러한테 갑시다. 오, 가장 뛰어난 전사로군. 그대들은 우리 일족보다 인간을 더 많이 학살하여 어마무시한 명예를 쌓아왔다. 우리는 인간 저항군 지도자,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다. 얘 옴닉이야? 옴닉을 믿다니. 그녀를 죽여서 이 똥파리 같은 역적에게 최후를 선사하는 것이 그대들의 일이다. 그러면 그녀를 해체하라. 프로토콜 따르기와 프로토콜 파괴가 있죠. 뭘 선택해야 되는 거지? 아니 잠깐만, 나무 위키 켜봅시다. 나무 위키 건전. 아니 나무 위키 켜라. 과거 캐릭터. 건전 캐릭터. 여기서 선택 잘못해서 다시 하고 싶진 않아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프로토콜 파괴 해야겠죠? 아니야, 따라야 돼. 따르는 거구나.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어, 보스방인데요? 최후의 인간. 역시 최후의 인간답게 보통 인간이 아니죠. 어우야. 저거 진짜 인간 맞아? 인간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아 인간이세요? 아유. 아니 인간 맞으세요? 아, 오, 진정해야 돼. 여기서 죽으면 다시 해야 돼. 1층부터 다시 해야 된단 말이야. 자, 제발 빨리. 마지막. 야호! 야호 야호 야호. 그대의 승리로군. 덕분에 이 행성에서 인간 버러지들의 위협이 사라졌다. 옴닉의 승리다. 찌꺼기 제거는 킬봇 군단에 맡기도록. 이제 목적은 달성했으며 더 이상의 작동은 불필요하다. 저전력 모드로 들어간다. 야호! 뭐야, 인간 죽였는데 왜 잠드냐. 그러면 아마 과거에 저 인간한테 졌다가 이제 과거로 와서 저 인간을 죽이는 건가 보네요. 뭔가 인간을 죽이니까 마음이 안 좋구만. 하나 인간 따위가 로봇 옴닉에게 덤비다니. 옴닉의 승리다. 옴닉님 충성충성. 알파고님 충성충성. 이렇게 로봇 과거까지 다 지웠습니다. 이제 저도 어디 가서 건전 좀 해봤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 빨리 넘깁시다. 왜 보고 있지 이거? 클릭하면 더 빨라집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엔딩을 보고 있는 시간에도 플레이 타임이 계속 지나가요. 이상한 게임이야. 자, 58분 동안 플레이해서 로봇의 과거를 지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좋다. 기쁘다. 너무 기쁘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킨이 해금되죠. 로봇의 새로운 스킨 해골이 해금됐습니다. 해골은 별로 안 귀엽네요.